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세씨가 참하게 생겼구만. 예? 참하게 생겼구만. 아, 참한데, 맨날 이제 막 욕하고, 막 띠방 막 이러고. 어... 예,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좀 이제 불러가지고 좀 인성 예조를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같이 한번 배우면 좋지. 네, 그렇죠. 어, 같이. 근데. 왜 이런 예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예? 그럼 저는요, 저는 잘생겼잖아요. 멋있게 생겼지. 예, 예.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 자, 일단은. 가지런하게 입고 와야 돼. 어? 그 사람의 복장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예.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다 여기에 드러나는 건데. 네. 처음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예. 옷차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행실을 하는지가 아는데, 예. 어이구, 이렇게 입으면 안 되지. 아, 예. 오빠 장난 따라 입고 오세요. 어, 이게 안 되지. 그 복장은 왜 중요하냐면은 복장은 내 마음을 겉으로 표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예. 어, 이렇게 선생님 죄송한데 아, 진짜 이런 말 좀 들어도 될까요? 아예 어 말이 좀 너무 길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짧게 할까?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어? 예. 아 여러분들 주작이 아니라 아까 전화번호 가리고 명함 한번 보여드려야 될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예 진짜입니다. 주작이 아니라 어 여기 인성 예절 교육원. 예, 진짜입니다. 어, 예, 이렇게 와 있고. 어, 이거 준수하네. 아주 좋지. 얼마나 이게 다 이게 그 얌전하게 보여 이렇게 하니까. 아, 예, 예. 그지? 훨씬 예. 훨씬 좋지.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이제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 잘고. 개멋지. 이런 거는 이거. 그거 맞지.